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탑 50. 입시덕 후! 서울대가 뭔지 아는 사람 주제 추천해줘. 낙성대학교라고 다들 들어봤나요? 별명이 서울대학교라고 해요. 오늘 주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탑 50. 서울대 20학번으로 최종 등록한 합격생 수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숨도 안 쉬고 쭉 말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요. 아 참! 0점이면 가나다 순이다. 후!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탑 50. 낙생 고등학교, 상문 고등학교, 선덕 고등학교, 세마 고등학교, 숙명여자 고등학교, 양서 고등학교, 강서 고등학교, 경기 고등학교, 경남과학 고등학교, 반포 고등학교, 보인 고등학교, 북일 고등학교, 세화여자 고등학교,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 인천과학 고등학교,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인천 하늘 고등학교, 운정 고등학교, 중산 고등학교, 한민 고등학교, 후!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 세종과학 고등학교, 한일 고등학교, 현대 고등학교, 서울 고등학교, 한국과학 영재학교, 세종과학 예술 영재학교, 중동 고등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세화 고등학교, 화성 고등학교, 국립국악 고등학교, 휘문 고등학교,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인천과학 예술 영재학교,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후! 선화예술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후! 혹시 눈치챈 사람? 사실 지금까지 말한 학교 50개 아니다. 아마 50개보다 더 많을걸? 아는 학교 있으면 타임스텝으로 팡 박아서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고,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